맞아가지고 경찰 선수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 맞았어요? 아까 어린이 친구. 아, 괜찮냐고 확인해 주세요. 네. 머리가 이렇게 쌓인 거를 딱 맞아가지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호키의 김종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진짜 너무 추운데 네, 경기장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렇게 크리스마스 인사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썸네일을 위해서 우리 DB의 가장 멋진 선수니까 포토 화보처럼 포즈 한 번만 취해주세요. 네. 포토 화보처럼.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약간 뒤돌아섰다가 싹 딱 바라보는 거. 네. 그거 한 번만 부탁해요. 힘들어, 힘들어. 아, 그래, 하트, 하트, 하트. 네. 자, 고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수들이 사인을 빨리 담아서 던져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두 개 다?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어린이에게 직접 전해주는 뒤쪽, 뒤쪽. 네. 뒤에, 뒤에. 뒤쪽. 네.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고,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신 팬분들께 승리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규 선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홈 경기 농구 영신으로 진행이 됩니다. 팬분들께서 오늘 경기의 짜릿함을 그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10시 경기니까 준비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가는 길에 뒷풀이 응원이 있어요. 응원단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기쁨을